박보영 씨를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아주 예쁘네요, 저보다. 네. 저도 제 캐릭터 제 사비로 들여서 사요. 아, 그러죠. 근데 제가 플레이할 때는 사실 제 목소리가 듣기 힘들어서 끄고 왔긴 하는데요. 아, 동생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? 동생은 자꾸 그거 따라해요. 보여? 안 보여? 그거를 저한테 계속 따라해요. 사실 이거 저 뭐 부탁드리려고 했는데. 아, 그래요? 게임 플레이할 때마다 제가 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정말로 욕하진 마시고요. 아, 네. 저도 욕 많이 먹어봤거든요. 저도요. 잘 못해서. 아, 우리 바른 언어 사용하기 캠페인 홍보대사 박보영 씨였습니다. 서브노트를 잘할 수 있어요. 아, 좋습니다. 예. 네! 들으셨습니다. 너무 이거 정말 명쾌한 해답이에요. 아, 고민 해결의 책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. 마음을 넓게 가져라. 서든 킬넷 승률 몇 퍼예요? 어느 분입니까, 어느 분? 서든 킬넷, 네! 어느 분? 사실 비밀이긴 한데 네네. 제가 되게 낮아요. 몰라서 그런 거죠? 아, 그럼요. 약간 잘 50% 넘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작이에요. 그래서 비슷한 거죠, 50%?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비저라고 하죠. 고영 언니, 저 내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주시면 미래가 아주 밝을 것 같아요. 어느 분이신가요? 미래가 밝아지실 분? 미래님 축하해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소세. 오! 하나, 둘, 셋. 와우! 자, 하나, 둘, 셋. 수준 네. 되시면 힘차게 외쳐주세요. 이건 네. 저와 관련된 건가요? 네. 제 생일입니다. 네. 2월 12일. 말띠입니다. 네. 자, 손주세요. 자.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, 좋습니다. 네. 자, 우리 유일한 여성분, 한나님. 네, 한나 씨. 네, 네. 자. 네. 저 악수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늦었어요. 늦었어. 하지 마. 안 돼. 일로 와. 자, 빨리. 내려가세요. 네. 오늘 너무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, 이런 또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서브노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또 봬요. 네,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